네, 검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추미애 관심사인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대표님은? 그러게요. 지금 언론에 흘리는 얘기로 봐서는 네. 뭐 장관님의 지위가 부적절했으니 다시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고 요청을 할 것이다. 네네. 그 재고 요청이 결국은 이의제기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 검찰청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이의제기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적인 이의제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도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차원, 그냥 이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거에 뭐 장관님이 구속될 일도 아니고요. 그럼 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지휘를 하시면 되죠. 그래요? 예. 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재고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과 제도에 명시되는 이의제기권 발동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신설이 된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상급자들이 그 실제 수사검사들의 사건에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당한 지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인데요. 예. 그거는 말씀처럼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리고 검찰청의 상급자들한테 제기하는 권리라서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소속이 아니시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형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예. 단 예. 어느 조직에 있는 사람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 상관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예. 보장해줘야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법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 일반적인 어떤 이치 뭐 이런 데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조차도 본인이 예. 그렇게 하겠다니까 지금 그냥 들어준다는 얘기지 사실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둘 다. 네. 근데 뭐 차관이 장관한테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그렇게 될 일은 아니죠 원래는.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부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이거 보도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것도 그냥 언론의 상상 내지는 뭐 그렇게 법리와 별로 무관한 분들의 추측 아닐까 싶은데. 아 예. 어떤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관 간의 권한쟁의를 다툽니다. 예. 근데 이거는 무슨 법무부가 검찰청에다가 뭘 한 게 아니고. 예. 장관님이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이 있잖아요. 예. 그걸 발동하신 거라서 예. 뭐 기관 간 권한쟁이 뭐 물론 제기하는 사람 자유니까 뭐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권한쟁이가 받아들여져서 뭐 달리 판단될 여지는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와 검찰 간은 기관 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표님? 정리하면 기관 간이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지휘권 행사하는 거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잖아요. 예, 감독자와 그렇죠. 예, 휴명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이 이야기가 들면, 나오는 배경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전문 수사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 네.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은 일체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거는 그 지휘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권한적인 심판 청구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지금 추 장관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요. 예. 그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처음에 지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 자문단 뭐 얘기는 그 맨 처음에 본인이 부장 회의에다가 네. 이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측근이라는 게 세상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걸 내가 지휘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으니 음흠. 대검의 부장단 회의에서 그 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적절한 뭐 조치나 지휘를 해달라 네. 요청한 사람이 윤 총장 본인이에요. 예예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내용을 듣다 보니 자기 뜻과 다르거나 자기 측근한테 불리한 얘기일 것 같았나 보죠. 예. 그러니까 느닷없이 부장 회의를 지금 패싱하고 예. 갑자기 과장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려라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장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예. 이게 이제 장관께서 그래서 수사지휘를 하시게 된 정확한 배경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총장하고
수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지휘권을 행사하시는 거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장관은 총장한테 영원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예. 우리는 검찰이다. 검찰 마음대로 할 거다. 예. 예, 그런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기소냐 불기소냐 이 정도의 한정에서 그 행사하는 게 지휘권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주장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구속 여부, 기소 여부는 결론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직접.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을 냈는데 예. 장관이 보시니까 그게 안 맞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결론을 뒤집는 거라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바탕이 흔들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그런데 이번 지휘의 내용은 그 결론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예. 공정하고 정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공정하게 해라. 음흠. 그런 과정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올 결론을 뒤집는 거는 가능하고 과정에서 잘하라고 지휘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앞뒤가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을 좀 쭉 듣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그 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두 개밖에 없다. 지휘권을 그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네. 전면 거부고 그에 따르는 다른 행동을 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절차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카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뭐 어렵게 네. 생각할 거 없다. 그럼 만약에 지휘권을 그 수용을 못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그 전례가 김종민 총장 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예, 예. 언론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때도 보면 불복할 방법은 없다. 장관의 지휘권이 적법하게 행사됐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장이 예. 그걸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예.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 검찰총장은 무슨 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바보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때에 또 이미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내부 검토가 다 있었고요. 음흠. 단지 당시 검찰 조직의 조직적 입장에서 네. 장관의 수사지휘가 무시로 남용되면 본인들의 어떤 수사에 관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네. 이런 식의 항의 표시라도 하시라. 이걸 강권해가지고 총장이 물러나는 형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인 그 검찰총장의 행태는 어떤 국가 지도자급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보이는 행태가 아니라 예. 순전히 이거는 어떤 한 무리들의 뭐 수장, 그다음에 그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그 살피는 그냥 일반 범부 뭐 이런 입장에서나 색할 수 있는 지금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검사장 회의는 왜 소집을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뭐 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거기서 무슨 결론을 냈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야말로 그냥 우리 저 임은정 검사는 침묵단체라고 표현을 했던데 아주 진혜원 검사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적 효력도 있을 수 없는 회의를 일종의 위력 시위를 한 거죠. 시위다. 사장들이 예. 예, 모여서 뭐 예. 이렇게 논의를 했고 예. 거기서 자기 생각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걸 원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또 흘리고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 뭐 목표는 분명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그럼 의견 통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대부분은 아마 그 눈치 보면서 얘기를 안 했을 거고요. 예. 네. 그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음흠. 그러니까 멀쩡하게 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총장의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정도는 검사들은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검사들이 뭉쳐서 조직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만 남았다는 걸 본인들이 알 텐데 거기서 섣불리 물론 이제 윤 총장의 측근들 수하들 그 가까워서 검사장 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의견대로 가자 우리 의결사항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수 언론의 보도하고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수 언론은 검사장 위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잘못된 보도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게 지금 그
삼합회라고들 이제 인터넷에서 표현을 하시던데 세 종류로 쪼개져서 나눠져서 했잖아요. 삼합회요? 예. 고검장 회의, 예. 뭐 수도권 검사장, 지방 검사장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서 결정되고 의결이 됐으면 네. 그 결론을 발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냥 일단 결론을 발표하고 예.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서 뭐 월요일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 이게 통상의 검찰의 방식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도 윤 총장이 원하는 쪽의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그 소위 제가 똘만이라고 표현했던 그 정치검사들의 고유한 행태가 예.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언론에다 먼저 흘리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수법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께서 지금 점쳤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좀 그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윤석열 총장의 선택도 물론 중요한데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검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을 한다면 그냥 그 검사들은 그냥 오케이 하고 다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정반대로 윤석열 네. 총장이 지휘권 수용을 거부를 하면은.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김종민 총장이었던 경우처럼 만약에 옷을 벗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그 검사들은 또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때도 보시면 별일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검사들도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예. 장관께서 법에 정한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물론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뭐 동조에서 사표를 내고 말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이겠지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거나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뭐 우리 수사권이 침해됐으니 장관 물러나시라 뭐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아, 이른바 검난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 예, 예. 단정하시는 거네요. 간단히 정리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서 네. 윤석열 총장이 보였던 태도의 그 바탕에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그게 이제 공직자로서의 어떤 공정성이나 사명감에 대한 의식보다는 네. 그냥 그 좀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내 새끼 지키기. 내 식구도 그러니까 아니고. 이분이 예. 예, 그 검찰에 있으면서 일종의 그 장점으로 평가받았던 지점이. 네. 그 보스 기질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 법조계로 진입을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름 이렇게 굉장히 술자리에서나 사석에서 호탕한 면모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후배들한테 어떤 현안이 생기면 앞장서서 좀 그 얘기를 해주고 네네.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뭐 그런 것들로 후배들의 신망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예. 그간에 어찌 보면은 그 두 분은 수사 과정에서 고락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이잖아요. 두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네. 근데 그 아끼는 후배가. 예. 뭐, 그 고초를 겪고 있다. 내가 그 지금 총장의 위치에 있으니 뭐 도와주거나 구해줘야 되겠다. 뭐 그 생각 외에는 그렇게 거듭된 권한남용이나 말 바꾸기를 설명할 수 있는 저는 논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공수처 출범이 7월 15일로 지금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그렇죠. 네. 공수처 이제 당장 그 후보자 추천 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황인데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출범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는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추천위원회를 일단 가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네. 그 추천위원회 자체에도 이미 저기 통합당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뺀 상태에서 개문발차 하겠다. 네, 그것도 네.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법조항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다 채워져야지만 추천위원회가 돌아간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부 조항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민주당은 논의를 할 수 있고 네. 또 그 참여하지 않으면 뭐 의장께서 지명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절차를 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미통당에 허락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 미통당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습니다.